남의 은빛 선물 멸치.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작지만 맛도 좋고 영양도 많아 칼슘의 제왕. 신이 내린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부터 멸치의 모든 것을 모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이지만 멸치잡이 배는 은빛 만선의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수온이 높아야 멸치가 많이 잡힌다는데 어찌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어장에 도착하니 갈매기 떼가 반겨줍니다. 갈매기가 항상 고기 떼를 고기를 쫓아서 다닌다 이가 찌꺼기가 등으로 버리면 그거 물 거라고 막 달라들어요. 오늘 만선 기대해봐도 좋겠죠? 기대를 가득 안고 그물을 들어 올려보는데요. 아니 이게 웬 전갱이 떼인가요? 멸치는 안 보이고 따갱이만 보여요. 요거는 이 그물 파란 그물이거나 잡으러 먼저 끌어내고 밑에 이거 진짜배에는 요거 떨어내야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물 중 그물코가 큰 위쪽 그물에는 멸치떼를 쫓아온 잡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잡어들을 모두 걷어내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멸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지중지 아기 다루듯 뜰 채로 살며시 멸치를 떠내야 하는데요. 이거는 이 천이 부드럽다고 이게. 아, 그런 게 이제 부드럽다고요? 아, 부드러운 거라 뭐 멸치 그 껍질도 안 벗이고 많이 안 씻는다고 그래 이 거로 가지고 뼈째 먹는 영양 덩어리 멸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 건강식으로 인기인데요. 선장님에게는 오랫동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멸치 잡기 20년. 그분은 뭐 다 키웠다고 봐야죠. 멸치를 떠내자마자 선원들이 분주해집니다. 아니 멸치 잡다 말고 어디 가세요? 근데 왜 이게 작업하고 바로 또 들어가세요? 아, 이제 이게 멸치 풀어주러 이거 빨리 이제 선도가 좋아야 되거든. 바닷물 위로 올라오면 쉽게 죽어버리는 멸치. 그렇기 때문에 멸치 잡이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멸치 잡이부터 삶는 것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멸치 본연의 모양과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신선도를 위해 부두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재빨리 소금물에 통째로 멸치를 삶아냅니다. 소금을 넣어갖고 멸치 진짜 간을 맞추는지 싱겁지 않고 짜지도 않게끔. 2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멸치가 삶아져 나오는데요. 삶아내니 이제야 우리가 알던 멸치의 형태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삶은 후에는 5시간의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식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로 또 선별로 해야 될까요? 큰 거, 작은 거를 또 잡아 있는 거를 전부 구별해 내야 될까요?